안녕하세요, 네크입니다. 오늘은 시나모롤과 유니콘 중에 뭐 사야 될지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중섭에선 유니콘 능력은 이랬습니다. 사실상 몸싸움을 없애버리는데요. 그렇다 해도 시나모롤보다 좋다기엔 롱코팅도 없고 스페어나 익시드도 없어서 좀 그렇습니다. 근데 한섭은 유니콘 생김새가 중섭이랑 다른데? 이건 이번에서 알아보죠. 한섭은 독자 운영으로 유니콘의 성능이 바뀌어 나올 수도 있는데요. 만약 자동계충을 원코팅으로 바꾸고 4옵션으로 익시드를 추가한다면 시나모롤보다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럴 가능성은 희박할 것 같은데 이유는 3번에서 알아보죠. 제 생각엔 유니콘이 버프돼서 나오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그 이유는 CR상 버그를 2년 동안 안 고쳐서 유저들에게 최대 6500 건전지를 뿌렸었는데요. 그래서 이번 콜라보로 나온 시나모롤이 이 가격인 겁니다. 넥슨 입장에선 당분간 건전지로 파는 건 무료로 파는 거나 다름없기 때문에 유니콘 버프도 없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시나모롤과 유니콘 중 뭘 사야 될지 알아봤는데 궁금한 게 있으시다면 댓글과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럼 이만!